세계적으로 마약 오남용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금 미국에서는 어쩌면 마약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게임 체인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 바로 마약 백신입니다. 마약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모든 부작용이 사용자 본인도 모르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고 자기도 모르게 신체가 파괴되며 자기도 모르게 사망에 이르게 되죠. 미국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무려 8만 1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마약 오남용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마약 백신 기술이죠. 단어 조합이 좀 생소하긴 한데 말 그대로 마약에 대한 백신입니다. 일반적인 백신처럼 접종자의 체내에 마약 성분에 대한 항체를 생성시키고 마약의 효과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작년 10월 말 미국 휴스턴 대학의 연구진은 그들이 개발 중인 펜타닐 백신의 연구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펜타닐 같은 마약류는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그 약효를 발휘합니다. 마약을 투여하면 아주 미세한 마약 분자가 혈액에 남게 되고 이것은 혈관을 타고 혈뇌장벽이라 불리는 혈관과 뇌 사이에 아주 얇은 막을 통과해 뇌 속 신경계를 자극하죠. 하지만 휴스턴 연구진이 개발 중인 펜타닐 백신을 맞으면 펜타닐에 대한 항체가 체내에 생성됩니다. 이 상태에서 펜타닐을 투여하게 되면 생성된 항체가 펜타닐 분자에 달라붙습니다. 항체가 없었다면 손쉽게 혈내 장벽을 통과했겠지만 크기가 커져버린 펜타닐 분자는 장벽을 뚫지 못하고 펜타닐 분자가 뇌를 자극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죠. 백신을 맞으면 아무리 펜타닐을 놔봐야 막 기분이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휴스턴대 연구진은 백신의 효과 검증을 위해 대표적인 약물 효과 실험 중 하나인 테일플릭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실험용 쥐의 꼬리에 열을 가하는 이 실험은 열을 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열에 반응한 쥐가 꼬리를 튕기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동물의 통증 반응을 파악하는 실험인데요. 먼저 연구진은 실험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 그룹에만 펜타닐 백신을 접종시켰습니다. 접종받은 쥐들의 몸에 항체가 충분히 생성된 후 본격적인 테일플릭 테스트가 시행됐죠. 연구진은 이 쥐들에게 소량의 펜타닐을 투여한 후 꼬리 부위에 서서히 열을 가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쥐들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효과 덕에 꼬리의 감각이 무뎌졌고 정상적인 반응 속도보다 평균 50%나 늦게 꼬리를 튕겼습니다. 펜타닐의 투여량을 늘리자 반응 속도는 최대 75%까지 느려졌습니다. 반면 백신을 접종한 쥐들은 모든 개체가 정상 범주에 속한 반응 속도를 보였습니다. 펜타닐 투여량을 늘려도 마찬가지였죠. 실제로 백신을 접종한 쥐들의 뇌 내 펜타닐 수치는 그렇지 않은 쥐들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면서 백신이 펜타닐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휴스턴대 연구진들은 이 펜타닐 백신이 최소한의 부작용 정도만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르핀 같은 다른 마약류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아 다른 약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독감 백신 같은 일반적인 백신에 사용되는 구성체들을 사용했다는 점이 이들 주장의 근거죠. 휴스턴대의 펜타닐 백신은 현재 임상시험을 앞둔 단계이고 상용화까지는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스턴대학교 외 다른 기관의 연구진들도 옥시코돈 백신, 헤로인 백신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 백신을 개발 중인데요.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마약이 개발되고 일반인들마저 원치 않는 마약에 노출되어 있는 현 시점, 마약 중독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백신의 등장은 굉장히 솔깃한 소식입니다만 사실 마약 백신은 이미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목적에 무게가 실린 개발품입니다. 오늘날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약물들은 기존 마약의 심각한 금단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처방되는 상대적으로 약한 마약류 약물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각 약물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죠. 현 시점 부작용 측면에서 가장 자유로운 아편류 대항제 날록손이라는 약도 있는데 이마저도 펜타닐 같은 치명적인 마약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날록손을 복용해야 하므로 약 역학적으로 적절한 치료제는 아니라는 평가가 잇따르죠. 마약 백신이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이유도 기존 치료법의 이런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 때문 아닐까 싶네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미국만큼 심각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섣불리 마약에 손을 댔다가 치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분명 마약 중독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마약 중독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탓에 데이터,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아쉬운 상황이라 말합니다. 오늘의 결론, 마약 치료계의 슈퍼히어로 마약 백신은 이름과 다르게 예방보다는 치료의 성격이 강한 녀석이었습니다. 순간의 오판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회생할 기회를 주고 사회 구성원들이 나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공생의 도구가 개발되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도 마약의 위험성이 점점 강조되는 만큼 그에 대한 치료와 회복에도 더 큰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